안녕하세요. 국제미디 앵커장. 국제미디 준호 차장의 국제 뉴스. 네,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아, 예, 너무 덥습니다. 저희 진짜. 집 여기 촬영실 에어컨 튼 게 되게 오랜만에 튼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희 매장도 지금 조금 더워갖고. 맞습니다. 낙원에서 이 건물에서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는데. 네.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요. 지금 아우 지금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직 그 실내에서는 네. 착용을 해야 되니까 방역 네, 방침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뭐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국제 뉴스는 네 계속됩니다. 됩니다. 예예. 네. 나원 건물 제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손님들도 저희도 다 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틀어주겠죠 6월 되면. 그럼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올해 이제 6월 달도 저희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이제 소식들이 있는지 프로모션이 있죠 언제나처럼. 네. 프로모션. 6월 달 어떤 프로모션이 있을까요? 우선 아비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프로툴즈 그리고 시벨리우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아비드 여기에서 이제 프로모션이라기보다는 사실 프로모션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비드 프로툴즈가 계속 이 그 정책이 바뀌어 왔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구독제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평생 라이센스 재고들 한해서만 평생 라이센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월별 아니면 연별로 계속 이제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아, 그러게요. 아예 처음부터 어도비처럼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정책이 많이 바뀌어버리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판매자들도 헷갈리고 네. 그다음에 유저들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까지 쓰다가 여기서 이제 쭉 써도 된다 더 업그레이드 안 할 거다 왜냐면 혹은 특히 맥 예전 OS를 쓰고 계신 분들은 네. 일부러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계속 쭉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회사 사정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프로툴스 퍼펄추얼 학생용이 지금 저희가 마지막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툴스 평생 라이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쏘두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그냥 얘라 모르겠다 다 팔아버리고 없애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단돈 37만원에 아, 가격 드리고 진짜, 있습니다 네 가격 좋습니다 그렇죠 원래 41만 9천 원에 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더 한 5만원 정도 네. 네, 저희가 깎아서 37만원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이제 학생분들 어차피 네. 학생판이니까 아니면 교사님들 네.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저희 한정 물량 이걸로 하시면은 뭐 나중에 OS 업데이트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프로툴스 업데이트 안 하고 안 하더라도 그냥 이거 쭉 평생 쓰시면 네, 그렇죠. 돼요. 쭉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네.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사실 CPU도, 예. 업데이트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 네. 새로운 OS에 맞게 대응하는 업데이트지 네. 실질적인 기능적 업데이트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애플처럼 갑자기 막 걔는 실리콘 칩이 나와갖고 그런 변화가 아니고서야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은 뭐 지금 윈도우 10이나 11 네. 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프로툴 네. HD 10 버전, 11 네. 버전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해요. 네. 맥만 지금 안 돌아갑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피해자 중에 하나고요. 네, 애플 너무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네. 오디언트. 네. 네. ID 44. 예. 아 이거 한때 많이 났던 정말 예, 맞습니다. 해자 제품 중에 예. 하나죠. 가성비도 훌륭한 제품이고 사실 맞아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급들하고도 견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예, 확장성도 그런, 대단한. 네 맞습니다. 요 ID 44를 저희가 할인 판매를 한번 그렇죠. 예. 가격은 67만 2천 원. 네. 67만 2천 원. 원래 이게 80만 원. 네, 맞습니다. 80만 원대였습니다. 80만 원대에서 인풋 4개에다가, 네. 마이크팩 4개에다가, 67만 2천 원 진짜 해자인데, 근데 여기에 네. 저희 또 노마진 사장님이 네. 이것도 마진이 남는다고, 또. 마진을 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로로 맞출까 하셔서 토크백은. 네. USB 마이크까지 들어갑니다. 네. 네. 왜냐면은, 뭐, 그죠, 사장님. 그 ID44 같은 경우는 라우팅에 토크백 마이크를 네. ID44뿐만이 아니라 다른 USB 마이크로도 설정할 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별도의 그 익스터널 마이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USB 마이크를 연결하셔갖고 토크백 마이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그냥 요거 마이크만 갖고 다니면서 노트북이나 그런 데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백 마이크가 대부분 다 뭐 PC 칼 시스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무슨 홈레코딩 하는데 토크백이냐. 은근 토크백 편합니다. 왜냐? 맞습니다. 집에서 녹음해도 이거 헤드폰 끼고 있다가 친구한테 말할 때마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네, 하면은 맞습니다. 그것도 짜증나는 데다가 이제 뭐 슈어나 소니처럼 네. 약간 그 뭐지 인조가죽으로 돼 있는 그런 네. 그 기막이면은 이거 마찰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중에 점점 헐면서 벗겨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미 오래된 거 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자꾸 이제 검은 게 묻죠. 제가. 네, 전 안 바꾸셨어요? 전 바꿨는데. 네. 저 아직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바꾸세요, 저. 얼마 안 하는데. 그거 그 껍데기만 바꾸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토크백 마이크 홈레코딩에서도 은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것만 단독으로 들고 다니면서 뭐 방송하셔도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방송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따로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프로모션이냐? 아카이. 네, 아카이. 네. 국제 미디의 아이콘 아카이인데 저희 마스코트가 뭘 하냐? MPK 미니 플레이. 저번에 미니 플레이 3 나왔다고 네. 출시 소식 전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타깝게도 플레이 1세대를 저희가 날립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날립니다. 이거 그런데 되게 뭐 해야 될까요? 그 개이득인 게 지금 가격이 네. 138,000원이에요. 예, 네, 이게 지금 MPK 미니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니 가격에 내장 음원이 있고, 네. 그죠? 미디 컨트롤러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고, 요 노브들도 다 그 할당해서 네. 미디 그 CC 넘버 다 입력되고. 그런데 내장 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 MPK 미니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아니면 타 브랜드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 사시면은 저번 MPK 미니 플레이 3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혼자서 갖고 있다 그냥 뭐 음감 떠오를 때 한번 쳐볼 네. 수도 있고 네, 컴퓨터 연결 네. 굳이 안 하고 네. 배터리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배터리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컴퓨터 연결만 돼 있어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되니까 뭐 그냥 누워 있을 때 뭐 한번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음악 감상하다가 어 저 노래 한번 따볼래 했을 때 또 쳐서 네. 코드나 아니 멜로디 따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저번 영상 같은 말이지만 결국 일반 마스터 건반이면은 아니 일반 뭐 미니 건반이든 마스터 건반이면은 컴퓨터 연결돼 있어도 뭐 큐베이스든 로직이든 스튜디오 원이든 에이블튼이든 다 킨 다음에 가상악기 불러와서 쳐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죠. 인터널 버튼 누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총 128가지 네.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뭐 원하는 악기 아, 물론 악기 아닌 것도 있어요. 뭐 박수 소리도 있고 네, 막 샷건 소리도 네, 파도 소리도 있고 네. 그런 거 다 제외한 한 110까지 네. 해도 뭐 웬만한 악기 다 네.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걸 통해서 뭐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뭐 갖고 놀 수도 있고 멜로디를 칠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노은 기능까지 있으면 딱인데, 그죠? SD카드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진짜 애들 장난감 산다 그러고 딱 사도 진짜. 아, 그럼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딱 요 제네럴 미디 음원 사운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사운드만 이제 그 네. SD카드에 한 트랙씩만 녹음할 네, 수 있어서 맞습니다. 최고죠. 네. 네. 뭐 아카의 MPK 미니 플레이 4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 기대해봅니다. 네. 가격도 기대해봅니다. 어쨌든 MPK 미니 가격에 MPK 미니 플레이를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게 그 밖에서 또 스피커스에 띵땅띵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또 이것도 마진이 좀 남나 봐요. 이것도 마진을 삭감해야 된다. 난 노마진 사장인데 마진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요 이어폰까지 해서 만 얼마를 삭감해서 노마진을 만들었어요. 이건 완전 풀셋이에요, 풀셋. 그쵸, 풀셋이죠. 진짜 풀셋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MPC 라이브 2에다가 헤드폰 네.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기회 절대 놓지 마시고요. 이어폰을 조용히도 밖에서 작업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빼서 그 혼자만 있는 공간에 있으면 스피커로도 즐길 수 있고 네. 네. 여기에 절대 놓지 마시고 네. 다음 프로모션 넘어가겠습니다. 아투리아. 아투리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아투리아. 예, 아투리아 미니랩 마크2를 구입하시면 이게 피그먼트를 주는
이게 엄청난 행사입니다. 사실 이거 입고되자마자 저는 구입했는데. 맞아요. 직원들이 먼저 구입했어요. 보자마자 네.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네. 저는 사실 이걸 사고 싶었는데 그 행사 기간을 놓쳐갖고 그냥 요거 5,000원에 산다는 기분으로. 그렇죠. 예,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짜잔. 예. 105,000원. 아.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피그먼트가 99,000원에 지금. 그게 세일 기간이라서. 네, 세일 원래라면 네. 219,000원인가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미니랩도 세일 기간 아니면 149,000원인가 네. 그래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105,000원.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네. 와이프가 페이스북을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아, 그쵸. 네. 어쨌든 요거 진짜 뭐 되게. 아주 괜찮은 가상악기와 네, 그리고 미니 건반을 합쳐서 15,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 방금 전 아카이는 모든 게 내장되어 있는 미니 건반을 사면은 148,000원. 네. 요거는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이 세트로 해서 105,0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미니 건반 사시는 분들 사실 걱정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살까? 솔직히 뭘 사야 될지 진짜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앞에 그냥 네. 다 퍼주는 그 프로모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원 입장에서도 비도 안 들어보고 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번 네. 이제 미니 건반 구매하시려는 분들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다음 아카데미 페스티벌 기간 외에 항상 보여드리는 많은 행복이죠. 네. 정말 회자 이벤트. 맞습니다. 네. 이 많은 행복.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몰 들어가셔서 이벤트몰에 단돈 만원 이벤트 클릭하시면 바로 되고요. 단돈 치시고 그 다음에 단돈 옆에 아니면 원하는 제품 한번 쳐보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돈 시리즈인데 네네. 저번에 사은품으로 네. 드렸던 PSA1 그 스탠드를 이번에 단돈 만원 이벤트에 넣어서 뭐 특정 마이크 구매하시면 만원 추가하시면 이 15만원짜리 네, PSA1 맞습니다. 스탠드가 제공이 됩니다. 아, 이 스탠드 정말 좋은 스탠드입니다. 네, 맞아요. 요것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사실 제일 혜자는 저는 제일 혜자는 저 같아요. T5V에다 만원 붙여가지고 네. 스피커랑 스피커 스탠드랑 아, 케이블 다 가져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돈 만원 이벤트 많이 활용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괜찮은 조합으로 구입하신 다음에 당근만 계세요.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예, 일반 소비자 거보다 낫게. 아, 나 큰일 났다. 위에서 막으면 안 되는데. 예, 이러다가 제가 노마진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원 이벤트 잘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예, 노드 이벤트. 그렇죠. 예, 노드 기브어웨이. 예, 다 퍼준다. 쭉쭉. 자. 이게 저번 달 이벤트인데 이번 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 네.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은품으로 드리는 그 제품의 가격대가 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은 놀라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169만 원입니다. 여기. 그렇죠. 노드 스테이지 3 사시면 169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드리는. 그렇죠. 야, 이 엄청난. 아니면 요거 전부다. 네, 전부다. 그죠. 전부다 합쳐도 이제 100만 원이 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손님분들이 네. 아니 그런 거 저 필요 없어요. 안 사. 그러니까 아니요 이걸 드린다고 하면 뭐라고요? 하면서 깜짝 놀리시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국제에서만 볼 수 있는 노드 패키지입니다. 네. 네. 노드 제품들 지금 없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남은 제품들도 있으니까. 네. 예, 기회 잡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분들 이거 사신 다음에 요거 당근마켓에 파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신제품 뉴스인데요. 네, 아투리아. 네, 또 사실 아투리아인데 네. 사실 아투리아 신제품이라기보다는 국제미디 저희 회사에서 아투리아를 안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아투리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찾으시는 뭐 키랩 에센셜이라든가 뭐 키랩 시리즈, 미니랩 시리즈, 신디사이저 미니 브루트나 아니면은 미니 프렉 이런 것, 제품들 다 보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또 이 신디사이저들은 저희 또 진열이 될 것 같아요. 매장에. 그러니까 네. 소리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오셔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진열 안 돼 있지만 조만간 네. 네. 진열이 될 것으로 네.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트리아, 그 다음에 재고, 재입고 소식. 재입고 소식은 아, 클라리티 M 5.1. 5.1. 이게 5.1이 이제 곧 이제 단종된대요. 아~ AS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단종된대요. 왜냐면 스테레오가 네. 그 요즘 대부분 다 스테레오 많이 구매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1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남은 수량 구매하시는 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 기회예요. 네. 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네네. 요 클라리티 M 5.1 채널 요거 포스트 프로덕션 분들, 진짜 엔지니어 분들 요거 진짜 굉장히 많이 도움 될 테니까 작업실에 딱 놓으면은 아 정말 그렇죠. 또 활용도도 높고 감성 디자인으로 나도 네. 돼요. 감성 네. 인테리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마지막 수량 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네. 이벤트. 네, 페이스북 이벤트. 네, 예. 저희 페이스북. 예. 네, 저희 페이스북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저희 페이스북은 예, 그 페이스북에서 국제미디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올리는 유튜브에도 저희 국제미디 페이스북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그쪽으로 클릭하셔갖고 넘어오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뒤로 가기 겁나 빨리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어쨌든 이번 달 행사 이벤트 상품 보여드릴게요. 바로 로데 SC6 라이트닝입니다. 네, 요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네, 맞습니다. 있으시면 진짜 편해요. 네. 요거 있으시면 지금 보시면은 요게 마이크 두 개 연결 가능하고 헤드폰 연결 하나 해서 뭐 인터뷰 하시거든. 네. 뭐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외부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돈 많이 내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약간 요런 세트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 두 개 정도 해서 뭐 개인 블로그에서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네. 두 분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런 끼고. 분들 두 분 네. 네. 라바디 하실 이렇게 네.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아이폰 하나 이렇게 놓고 네. 같이 촬영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엄청 네. 편하고 그다음에 뭐 셀카봉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아이폰 이렇게 가지고 둘이서 네.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네. 막 걸어다니면서 네. 촬영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딱 요거만 네 요거까지 드리면은 저희가 장사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노마지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들어가고 딱 요거 이 SC6 라이트닝 본체만 저희가 네. 두 분께 네, 두 분 추첨해서 드리니까 이번에 좀 더 확률이 올라갔죠. 확률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 이제 참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두 분 추첨 통해서 랜덤 추첨 통해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어쨌든 6월 이벤트도 이렇게 풍부하게 여러 네. 가지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고도 사실 네. 뭐 6월이 좀 지나서 이 촬영일 기준 이후에도 새로운 포맷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미디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셔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6월달 그 프로모션 당첨자 발표 날 이제 저희가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네. 국제미디 앵가장 국제미디 준호 차장의 국제 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